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 최전선을 지키는 전사이십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촛불 X 태극기라는 헷갈리는 선동으로 중심약한 애국시민을 유혹해 태극기 세력을 유인해 촛불로 태극기를 태워서 선멸하겠다고 저들이 선동 집회를 합니다. 태극기 애국 세력은 해방 후 70년간 떼법 떼목군 촛불 좀비들을 주인 정신으로 넓은 맘, 관용으로 참아졌습니다. 그러나 탄핵사기극으로 촛불 인민재판의 불법 세력이 국권을 강탈한 후 우리는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의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애국시민 태극기 세력이 불법이 자행되는 모든 곳에서 저 불법을 자행하는 악의 세력을 감시하고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 기록된 전쟁만 1만 2천 번이 넘는데 그 중에 국경을 마주한 인접국가와의 전쟁이 90%를 넘습니다. 우리 한국을 침략한 전쟁 90% 이상 역시도 중국 오랑캐의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때 한문책에서 원교금공이라는 사자성어를 배웠지 않습니까? 먼 나라와는 사귀고 가까운 나라와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침략전쟁 90% 이상은 중국 오랑캐였고 임진왜란 정유재란단 두 번 많이 외놈들의 침략전쟁이었습니다. 한반도에 다음 전쟁이 난다면 나는 100% 중국 오랑캐와의 전쟁일 것이라고 장담하는 겁니다. 얼빠진 종북 종중 공산당의 무리들이 중국에 붙으려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힘의 역사입니다. 절대강자 미국은 중국 오랑캐의 성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 오랑캐들의 전투력의 1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은 세계적으로 전투력 2등 나라부터 전투력 23등 나라까지 22개 나라의 전투력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힘의 역사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어째서 중국 오랑캐와 외놈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침략하지 못했습니까? 그건 미군이 이 땅의 기지를 만들고 지켜준 결과가 아닙니까? 중국 오랑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미 보유한 두 척의 항공모함도 스스로 못 만들었습니다. 소련이 버린 항공모함을 고철로 구입해서 10년 동안 수리해서 겨우 출항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물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발진시키다가 15대의 항공기가 바다에 빠져 죽은 치욕에 부끄러운 오랑캐 해군의 역사를 아십니까? 중국 오랑캐를 세계 제2등 국가 지투라고 불러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중국 오랑캐는 땅이 크고 쪽수가 많아서 큰데 나라국 이래서 대국일 뿐 강한 나라 강국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중국 오랑캐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지키는 국제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익을 위해서 1원 한 푼의 돈을 지불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 스스로도 절대로 지투라 부르지를 않습니다. 구글 검색과 유튜브 시청은 커녕 인터넷도 오랑캐 정부가 허가한 것만 볼 수 있는 북한과 함께 세계에서 단 두 나라밖에 없는 공산 독재 국가입니다. 미국은 자원과 인력과 자유가 넘치는 나라이며 유일한 우리의 혈맹입니다. 그들은 지난 70년간 우리 대한민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를 참아주었습니다. 우리의 국방을 대신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방비를 줄여 경제발전과 국민복지를 달성했습니다. 그에 힘입어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물심양면 도와준 정말로 고마운 나라가 아닙니까? 종북 자존들은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3만 6천 명이 젊은이가 목숨을 잃고 수십만의 젊은이가 부상을 당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켜졌고 우리가 가난할 때 쌀, 밀가루, 옥수수가루, 분유와 의복을 주었고 경제개발 자금까지 도와준 은인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북 정권이 미국에 등 돌리고 아무 이익도 명분도 없는 적국인 중국 오랑캐에게 굽실거리며 잘 보이려 안달을 합니다.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이제 우리 애국시민과 정군 구국동지회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대중국 편향외교, 국어외교를 버리고 전통적 우방이며 실질적인 우리의 힘이고 이익이 되는 실리외교, 친미외교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저희 정군 구국동지회는 목숨 걸고 자유대안을 밟은 귀순용사 5군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정권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목숨 걸고 월남한 귀순용사 오군에게 어떠한 정신적 육체적 위해도 가하지 말 것과 귀순용사를 후대해온 대한민국 전통대로 귀순용사 오군에게 후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 귀순용사를 살려낸 아주대학교병원과 이국종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며 귀순용사 오군을 환영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1월 30일 아주대학교 정문에서 전군 구국 동지회와 34개 단체가 집회를 열겠습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나라를 적화통일하려는 종북 세력의 연방제통일의 공산화개헌을 저지하는 최전선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분은 전 재산을 털어 스스로 무장하고 외놈의 침략에 한거 강력하게 일어섰던 홍의 장군, 곽재호 장군과 같은 위병이십니다. 다음 주 목요일 11월 30일 오후 2시에 아주대 정문에서 온 국민과 함께 귀순용사 오군을 환영하고 이국종 교수님과 아주대 병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감사드리는 집회와 시가행진을 하겠습니다. 애국전사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전임회장 김세환 장군님과 현재 회장이신 병길남 장군님이 지휘합니다. 귀순용사 오군을 치료하는 데만 1만 2000cc의 피가 사용되었답니다. 그래서 귀순용사 5군은 이미 대한민국 애국전사의 피로 재탄생됐습니다. 우리 전군 구국동지회는 3만 cc의 피를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님 팀에 헌정합니다. 여러 애국전사님들께서도 집에 헌혈증이 있으시면 지참하셔서 이번 집회 때 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우리의 애국 애민활동은 반드시 자유대한의 평화통일의 그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국종 교수님과 귀순용사 만세, 애국시민 만세, 유튜버 데이너 김, 전군구국동지회 구국포럼 홍보국장 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